전도방송.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성. 오늘은 제가 5단계에 대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5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1, 2, 3, 4단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게 지금 월참에서 신문이 이렇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신문이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이게 이제 발행이 됐는데 어저께 도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뭐 우리 전우들 전부 다 도착했겠죠. 저만 도착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좀 읽어보면서 야, 우리가 가는 길하고 완전히 길이 달랐는데 그래도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좁혀진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운데 아직까지 이제 좀 의견이 일치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서로가 이게 해석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오늘 5단계는 우리 의견의 일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1, 2, 3, 4단계에서 있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1단계는 일단 문서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랬죠. 문서 프레임이란 게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 브라운 각서, 뭐 한미조사 보고서, 뭐 다음에도 청문로 이런 건데 거기에 증거가 하나도 없다.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짱 필요 없는 서류다. 뭐 증거가 있다 하면은 월남 참전자에게 10배의 급여를 지불했다는 거 하고 30배 그리고 해외 수당만 지불했다는 거 하고 전투 수당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 서류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문서 프레임 이야기를 아무리 재밌게 해도 갖다 붙여서 뭐 아주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내더라도 이거는 아무 쓸모 없는 문서 프레임이다. 여기에 우리 말려 들어가지고 계속 다람 쳇바퀴 돌면 안 된다 하는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법률 프레임 있잖아요. 법률 프레임 우리가 헌법을 개헌한다. 우리 여기 보면 아직도 그 개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월참에서는 미련을 가지고 개헌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별법이 있는 이상 개헌도 필요 없고 특별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개정만 하면 되지 그것도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남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이 특별법이다. 우리 월참이 가지고 있는 특별법이다. 유교하고 같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특별법을 우리가 이제 또 좀 우리에게 맞게끔 개정을 해서 쓰면 된다. 이제 그 특별법 안에 첫째가 이제 참전 명예수당 인상. 참전 명예수당 인상은 우리가 이제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의 시행령만 매년 바꾸면 된다. 대통령 내각에서 승인만 하면 된다. 그래서 승인을 지금 34만 원 돼 있는 거를 뭐 한 200만 원이라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 다른 무슨 뭐 최저 생계비니 뭐 국제 수준이니 뭐 다 해봤자 말장난이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법 근거가 있는 건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받아내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명예수당을 또 더 받아내면은 우리 지회장이나 지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노력해가지고 더 받아내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300만 원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거기에서 이제 끝내야지. 그리고 이제 법률을 개정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할 것. 개정할 거는 이제 우리가 유족 승계. 우리가
10년 후에는 거의, 뭐, 거의 사라질 거니까, 2, 3만 명, 5만 명 남을지 모르겠지만은, 줄어들어요. 대폭 줄어들고, 그 나가던 돈들도 많이 남아도록 할 거라고. 그럼 그걸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는 법 조항을 하나 집어 넣어야 돼. 만들어 놓고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더라도 참전유공자법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 그 2세들이 이제 참전유공자 전후의 회장이, 유족 전후의 회장이 돼가지고, 조직을 계속 이끌, 전국 지혜를 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직, 유가족을, 인계하는 그런 법안을 하나의 개정을 참전명예 유공자법에다 넣으면 되는 거요. 그 개정하는 걸 새로 특별히 제정할 필요 없어요. 조항 하나만 집어넣으면 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저, 병가 규제. 규제가 지금 돼 있어요. 6조 1항인가 보면, 뭐, 상의자, 뭐, 유공, 뭐, 고엽제, 뭐, 무공수원 이런 대상 되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끝나. 삭제하면은 참전명예수당은 누구나 다, 우리 월남 갔다 온 사람이나 참전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 상의도 받을 수 있고, 고엽제도 받을 수 있고, 무공도 이중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중 금지를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그거까지만 되면은, 그야말로 수당, 명예, 참전 명예 수당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것이 법률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이제 막을 정확하게 안 짚었는데, 사실은 창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창구는 우리가 그, 보훈처를 통해서만 해야지, 뭐 국방부니, 뭐 국회니, 예? 무슨 여러 군데 청와대에 다닐 필요 없다. 보훈처가 그 청와대 정부의 국가보훈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법률 개정을 하든지 인상을 하든지 이런 게 다 국가보훈처에서 우리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국회에도 제출하고 그 정부에도 여기 대통령, 여기, 내각에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국회에서 뭐 법률을 통과시키려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반대해버리면 안 됩니다. 국방부도 필요 없어요. 보훈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에 대한 일이고, 우리 저 유공자들에 대한 거는 보훈처에서 하는 거예요. 보훈처 하나만 창구를 우리는 뚫어야지. 뭐 국회에 갔다가, 뭐 국방부 갔다가, 청와대 갔다가 이럴 필요 없다. 괜히 여러 군데 쑤시고 당해봤자 헛다리 짚는 거고, 법률도 그렇고, 개정하는 것도, 인상도 그렇고, 모든 거를 보훈처 통해서 창구를 이뤄내야 한다. 접수창구를 이뤄내야 한다는 이 뜻이고요. 네 번째는, 맥을, 4단계에서 맥을 짚어라. 우리 맥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재판 걸고 말이야, 뭐, 특별부 제정하라 그러고, 무슨 어디 가서 고엽제를 내놔라 그러고, 뭐, 야,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쑤시고 대기지 말자. 창고 일어나 하는 식으로 이제 3단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맥을 짚어가지고 딱 핵심 포인트,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도 보면은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월남전 참전자 전후회에서도 우리가 전후들이 필요한 것이, 전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보면은 내가 이거 이거 읽으면 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가능하면은 평가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 회장님이, 이화종 회장님이 일 열심히 하는 거 여러 가지 참 잘 나와 있고 상당히 수준도 높고 옛날 재판만 하던 그런 시절을 지나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조직다운 조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좋은데 단지 지금 여기 우리 이화종 회장님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월차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이화종 회장님이 여기 회장 신년사에 보면은 따이한 정신으로 명예와 권리 찾기 혼신을 하겠다 하시는 말씀에서 여기 보면 새해 최우선 과제는 전투 근무 수당 특별 보상 성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전투 근무 수당 특별 보상 성사. 이게
지금이 헛다리 짚는 거예요. 내가 몇번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제 유튜브도 안 듣고 내 말도 뭐 무시하는지 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보관이 있고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전투 근무수당이란 것은 국내 근무수당 몇 번 전투수당 얼마 안 되고 또 미국에서는 전투 근무수당을 뭐 준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군한테.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그 요거는 조금 우리가 전투 근무 수당 특별 보상. 특별 보상.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인상, 참전 명예수당 인상만 하면은 이게 다 해결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민학살 음해 대응 결실. 뭐 이거는 아주 좋은 건데요. 가능하면은 저는 이런 거는 자꾸 우리가 그 긁어 부스를 만들듯이 자꾸 이런 걸 내세우면은 도리어 우리 얼굴에 자꾸 먹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용하게 뭐 신문이나 뭐 방송에 떠들지 말고 그냥 그 교육청이나 보훈처 상대로 해가지고 국방부나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조용하게 처리해야 된다. 다음에 전국 시도 지부 워크숍 순회를 통한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등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그동안 못 받던 해외 근무 수당, 일명 전투 수당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전국 25개 전투 근무 수당 추진위원 단체를 취합, 고엽제 전호회와 함께 힘을 합쳐 추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이젠 중앙에서 같은 목소리, 한 가지 목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뭐, 하여튼, 일을 하시겠다는 거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런 모든 일은 뭐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고, 진행해 나가면서, 갈 길이 좀 잘못된 거 바로 잡아 나가고 또, 하는 거니까, 일단 진행하신다니까, 믿고, 우리가, 전적으로 응원을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거고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제가 5단계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월참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이 틀려요. 그리고 또 지금 유사단체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한반도, 하고, 뭐 박종길, 박우영 전후방송 다 틀린단 말이에요. 말들이. 말들이 틀리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는 한반도나 뭐 전후방송이나 뭐 박종희 이런 건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전후회식으로 이렇게 했지 무슨 법인 등록한 것도 아니고 사단 법인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사단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냥 개인의 의견이에요. 한반도 전후 그것도 뭐 김성웅 회장 개인의 의견이지 무슨 그게 사단 법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단 법인 잘 모르겠으면 뭐 법인 설립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반도 무슨 안보지, 우리 월남 참전에 대한 그 제목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기 박종일 TV나 박우영 TV는 이게, 유튜브단 말이에요. 물론 김성웅 월남 전후도 그 TV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세 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 이 방송은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 대표성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조직, 무슨 일을 하는데 앞장설 수도 없어요. 앞장서서도 안 돼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단체를, 조직을 지원해주고 어떤 저기 리더를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장서게 하고 이런 거 역할을 해야지 직접 나선 역할은 좀 개인 사리사욕에 빠질 것이 많다. 그냥 유튜브는 유튜브로서 순수하게 유튜브 자체의 뭐 광고 수입이나 유튜브 자체의 후원이나 이런 걸로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그걸 뭐 재판을 하는데 앞장선다든지 무슨 뭐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로서의 그 역할에 좀 뭐라 할까 오바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 김성웅 우리 선배님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시는 거 존경할 정도로 참 열심히 하시는데 나이도 나보다 많으신데 정열이 넘치시고 저는 우리 김성웅 그
여장님의 그 정열에 정말 따라 반도 못 따라가는데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데요. 대단하신데 뭐 그만한 보람 있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열적이고 보람 있게 한 데서 저도 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된다. 나서는 거는 월남월참이나 그 보훈 단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 공급 단체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공급 단체는 안 움직이니까 지금까지 안 움직이니까 이제 앞장서서 하신 거 그거 아주 그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대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재판이다 이런 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요? 재판은 다 그전에 증거 패소한 거다 아시고 계시고 재판해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 피해를 혹시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 차례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바 있지만은 그 정열이나 그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저도 그분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는 것마다 그이 붐을 일으키고 이러한 전후 여러분들에게 길을 넣어주고 한 거는 뭐 상당히 저도 존경스럽고 잘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장서서는 안 되고 월참이나 보훈단체가 일할 수 있게끔 그거를 부추기고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6단계, 7단계에 가면은 그에 대한 방안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김성웅 회장님도 좀 앞장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법은 재판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 보훈단체들이 그야말로 서로 한마음 하나로 뜻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제가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안을 6단계, 7단계에서 발표를 해드릴 텐데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유사단체가 정말 그 유사단체도 이게 우리 통합이 안 되잖아요. 보훈단체도 통합이 안 돼. 그래서 유사단체나 보훈단체나 이게 내가 우리 전후방송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우리는 하나다. 이게 불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목표에 집중하자. 이것도 불가능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1단계, 2단계, 3, 4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지금 나간 거예요. 앞으로 6단계, 7단계에서는 그에 대한 우리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하고 그것을 진행해서 우리 전우들에게 확실한 손에 잡히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할 테니까 전후 여러분들의 의견과 협조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그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주말이니까 토요일 주말이니까 월요일 날 하다 일요일은 좀 쉬고 월요일 날부터 월요일 화 월요일 할 화수 삼중에 6단계 7단계로 해서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동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종합이 되면은 우리는 금년 3월 말 내에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월 7일 날 부산시장, 서울시장 여기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3월 안에 뭔가 우리가 이걸 해서 서울, 부산만 말이죠.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지역에, 부산 지역에 우리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서울 지역에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주는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들한테 주는 수당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건 없죠. 각 구청에서 주죠. 서울시에서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용인시에, 경기도에서는 우리 만 원이라도 주고 있어요. 경기도는. 서울은 서울시에서 만 원도 안 줄걸요, 아마? 그럼 서울시에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를 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줘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조례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줄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수 있는데 우리가 달랠 소리 안한 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남 지부에 고여주 지부장님이 금년도 1월 달인가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그 집회 신고한 그 좀 내용을 좀 제가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 안 보내주시는데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전남 도지부에는 전체 2만 원씩을 전 우리 유공자들한테 주기로 했답니다. 참 6.25 월남이고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그게 말이죠. 벌써 뭐 제가 듣기로는 예? 그 예산이 말이죠. 한 30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15만 명이 주니까 예? 이런 그런 큰 지금 그 지부장이 말이죠. 뛰면은 전 국가 유공자 전남 지부 전체에 국가 유공자가 2만 원씩을 받게 되는 혜택을 큰 성과를 이뤘어 이번에 우리 전남 지부 고여주 지부장님 정말 박수 감사합니다. 충성. 그리고 또 그 여수 지혜 같은 데는 말이죠. 김일종 우리 저기 전원님 같은 거는 말이죠. 이렇게 참 여수 지혜에서의 말이 의견서도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말이죠. 그 지금 그 미망인들한테도 조례를 고쳐가지고 5만 원씩을 지금 지불을 한답니다. 미망인들한테 5만 원씩 받은 큰 성과잖아요. 어?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성과가 지금 전남 지부 그 여수 지혜 이런 데서는 성과가 좀 있습니다. 당장 움직이니까 안 주면은 막 집회 신고를 하고 말이죠. 저기 집회 신고하면은 그 집회 목적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정보 보고가 돼가지고 집회하기 전에 벌써 그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집회 신고한 전국적으로 이 집회 신고 어떻게 했는지 저희 전남 지부에 좀 전화하셔가지고 자료 달라 그래가지고 전 집회 신고도 다 하세요. 하시면 다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지금 저기 기장지혜 같은 데는 30만 원씩 받고 있고 저기 제천시지혜도 25만 원씩 받는답니다. 근데 용인시지혜는 지금 7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2만 원 주고 그럼 8만 원 받는 거예요. 기장시 부산시에서 또 얼마 줄 부산시에서도 또 지부장이 움직이면 그것도 2, 3만 원을 받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 지부에서 한 10만 원, 10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라도 올리고 각 지에서 한 5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리고 이러면은 우리 저기 대통령령으로 또 뭐 34만 원짜리가 한 150만 원까지 올리고 이러면 금방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과연 각 지회장들, 지부장들이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특별한 타스크포스 팀이랄까, 뭐 특별 지원 팀이랄까 해가지고 뭐 월참 본부에서라든지 한 팀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서 지원을 돌아가면서 말이지 전국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제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은 국회에 가서 특별법 만들 국회가 특별법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인상하면 괜히 구질구질한 소리 안 듣고 말이죠. 특별법 만들어봤자 통과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국회 가서 할 거는 뭐냐? 법 개정하는 거, 유족 승계하는 거,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규제하는 그 병가급 규제 폐지하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가족들 뭐 저기 의료 지원이라든지 요양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부수적인 얘기야. 큰 거 하면서 그거 한 개 할 때 밑에다가 그런 거 조금씩 이렇게 변경만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때그때 조금씩 변경하는 거는 표가 안 나게 얼마든지 자꾸 올릴 수가 있어요. 큰 거만 큰 거를 하면서 작은 거는 그냥 곱살 끼가는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 나가면은 법 개정하는 것이 뭐 한 번에 안 되면 처음에는 일단 유족 승계 그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병가급 저기 규제 철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말이죠. 해나간다. 근데 금년 벌써 4월 7일이면 이제 부산, 서울은 이제 시장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선거, 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지금 우리 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 돈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어? 공약을 해달라고 가서 지금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지금 각 지부장들이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오는 사람들이 그 공약에다 집어넣으면은, 어, 그 사람들 인식, 이런 때 말이야. 인식도 시기 주고 말이야. 우리 전우들한테 그거 내 보내주면 방송도 제가 해줄 거고 말이지. 그거 하신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응? 후보자들한테 그 인터뷰도 할 거고 말이야. 어저께 제가 그, 허경영 총재한테 물은 게 그거예요.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뭐 예산을 70%를 절감해가지고 국가에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 판공비도 다 없애버리고 이런다는데,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저 국가유공자나 공무원들은 말이죠. 좀 허탈하다. 반납할, 우리 저기, 허경영 총재님은 베푸는 이미지인데, 어? 베풀라고 생각 안 하고 말이야. 반납한다. 에, 그렇게 이미지가 좀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반납 안 하고 전부, 다른 데다 쓰겠다. 이런 국가, 이렇게 보훈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쓰겠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렸는데, 이런 때 한마디씩 하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시장, 서울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부장님들 이런 때 좀 노력해 주세요. 정성.